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수현이에요. 제가 편의점에서 최근에 오뚜기 카레면, 원래 오뚜기가 카레라는 게 있었는데 계속 그 백색 카레면 뭐 이런 걸 계속 바뀌다가 결국은 아니 그냥 이 오뚜기 카레라는 그 포장으로 통합을 한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백색 카레면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자레인지 버전으로 이번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. 그전까지는 전자레인지 버전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일단 이 카레를 농축을 시키면 어떤 느낌이 날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어요. 뭐 카레니까 뭐 해바나나 네, 작은 고기 먹고요. 면이 있으니까 면이 없었으면 당연히 큰일빵이었겠죠. 네.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네, 한번 뜯어봤는데 전자레인지에 데피는 거라서 일단 뚜껑을 다 뜯었고요. 여기 면발에 보면 그 우리 진짬뽕에서 볼 수 있는 그 면발이고요. 오뚜기라서. 그리고 건더기를 분석해보니까 역시 카레는 쇠고기 건더기지. 그래서 카레에는 소고기 건더기가 있어야지. 그리고 뭐 당근, 오 라면에 들어가는 파가 있네요. 글쎄요, 약간 카레에 넣는, 사실 카레에 넣는 토핑은 뭐 채소 썰어 넣는 사람 많잖아요.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스프, 뭐 분말 스프가 따로 있고 카레 소스가 따로 있어요. 굳이 하나를 통합하면 될 것을 왜 분말하고 카레 소스가 따로 있을지 한번 넣어보겠어요. 네, 한번 스프, 이건 분말 스프, 우리가 예상하는 그 강황 스프 맞고요. 강황 스프고요. 이거는 도대체 정체가 궁금한데 이게 소스거든요. 이 액체 스프는 이 소스는 어디서 나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우리가 평소에 뭐 야채 볶을 때 쓰는 뭐 그런 뭐 식용유, 버터 막 이런 거 넣고 볶잖아요. 그런 거 볶을 때 거기서 막 우러나오는 향인가?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맛의 정체가 뭔지는 이따가 끓인 물 넣고 뭐 먹어보면 알겠죠. 뭐 어쨌든 먹어볼게요. 네, 드디어 다 이제 전자레인지 데펴봤는데요. 자, 일단은 뭐 이제 진짬뽕도 전자레인지 조리가 되니까 이제 면은 뭐 이런 그 걸쭉한 모양인 것 같고요. 자, 그렇고 자, 면발을 한번 좀 건져볼게요. 면발 어차피 밥을 함께 데워놨기 때문에 이 밥이 일단 얹어놓는 카레 색깔이 잘 배웠고요. 일단은 면발은 되게 전자레인지에 대표해서 그런 거 지금 쫄깃쫄깃해요. 그리고 한번 카레 국물 우리가 그 밥에다 넣는 그 카레치고는 아무래도 라면이다 보니까 좀 살짝 묽은 것 같아요. 그 카레를 그 약간 그 짜장라면처럼 하게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걸쭉할 텐데 뭔가 라면 국물 같은 느낌? 한 번 더. 자, 라면 스프 같은 느낌. 한 번 더 이제 국물 맛을 봤는데 이거는 글쎄요, 국물이 되게 묽은데요.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 카레 해먹는 그런 거보단 많이 묽어요. 물론 이제
우리가 카레를 할 때는 감자 그 양파에서 물기가 좀 나와주고 그 감자가 그 물기를 또 먹어주고 약간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그런 그 느낌이 있는데, 예, 네.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제 그, 이 카레라면을 국물라면으로 생각을 했나봐요. 약간 짜파게티 같은 그런 비벼먹는 라면이라고 국물라면을 생각을 했는지. 이따가 이거 밥 말아 먹어도 되겠는데? 네. 결국은 밥을 말았고요. 여기 보시면 제가 면발을 살짝 남겨놨는데, 이게요, 처음에 전자레인지 데핀 데운 그 직후에는 굉장히 뭔가 면이 살짝 좀 그 꼬들꼬들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좀 국물 속에서 약간 보관을 해두고 나면요, 그 안에서 살짝 익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좀 꼬들꼬들한 느낌이 살짝 사라지고 많이 쫄깃해지거든요. 터지질 않아요. 냄비에 끓일 때하고는 좀 다르게. 그래서 제가 이걸 남겨놨고요. 자, 이제 밥을 한번. 됐어요. 아, 이 밥 먹을 때 느낌. 근데 이게 국물이 좀 약간 좀 우리가 평소에 카레 요리하는 것보다 좀 약간 묽은 느낌이거든요. 됐어요. 제가 좀 걸쭉하게 카레를 해서 그런가? 저는 사실 그렇게 묽게 카레를 안 하거든요. 좀 저는 걸쭉하게 하는 편인데, 제가 요리할 때 말이죠. 제가 할 때는 좀 걸쭉하게 하는 편인데, 그냥 약간 그 무슨 그 국물 넣고 그냥 카레가루만 약간 넣은 것 같은 느낌?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약간 그냥 이따가 이거 그릇 잡고 국물 후루룩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되게 그냥 뭐 그런 느낌이고요. 맛은 좀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. 다만 그 카레 소스, 이거 느낌, 이거 뿌린 거 때문에 약간 어우 이런, 네, 이렇게 이따 손 씻어야겠네. 네, 일단은 뭐 이거 먹을 때 약간 그런 그 걸쭉한 느낌이 드는 저 카레 소스 같을 수도 있고, 그나마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 물하고 가루만 넣을 경우 좀 걸쭉한 느낌이 덜 들어서 저 소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고요. 자, 그래서 뭐 이 오뚜기 카레면 여기 연출된 조리에는 되게 다양한 야채가 있는데 여기는 왜 감자가 없을까요? 그래서 그 좀 스프에 예전 카레라면 스프에 감자가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긴 감자가 없어. 보통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이 의외로 그 스프 비주얼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. 일단 그런 느낌? 네, 그러면 이제 밥을 마저 먹어보도록 할게요. 클리어 했고요. 네, 클리어 했고요. 네, 저는 먹으면서 느낀 건요, 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뭐 카레 드실 때 좀 약간 국물을 걸쭉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, 아니면 저처럼 막 최대한 약간 졸여서 먹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좀 뭔가 혹시 이 용기면에다가 그 밥을 말아 드실 때 좀 막 소스? 막 국물 같이 그런 소스가 남아도는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으시면요, 그냥 그 햇반에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드세요. 그럼 될 것 같아요. 대충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만약 이제 봉지로 끓이실 때, 봉지로 끓일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건더기 양이 뭔가 좀 부실한 것 같다 하면, 아예 그냥 시작하실 때 그 시작하실 때 뭐 채소하고 고기하고 뭐 따로 뭐 볶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끓인 물 좀 많이 넣고 그
집에 뭐 오뚜기 카레, 오뚜기 카레가루 뭐 하나 좀 쟁여놓은 건 하나씩 있으시잖아요. 그 카레가루 좀 더 보충해서 이 여기 카레 스프 넣고 그 다음에 면 넣고 끓이시면 아마 좀 비슷한 맛이 나오지 않을까. 네, 어차피 오뚜기 카레 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오뚜기 카레 뭐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대로 그냥 오리지널 오뚜기 카레라든지 뭐 바몬드 카레라든지 백색 카레라든지 뭐 자,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그냥 쟁여놓고 그 야채 뭐 감자 같은 거 뭐 따로 볶아가지고 뭐 얹으신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토핑하시면 그러면 뭐 럭셔리 라면 되는 거고요. 뭐 쓸데없이 고퀄 네, 그런 라면 되긴 하겠죠. 그래야 뭐 그 정도는 해야 뭐 여기 그 연출된 조리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어차피 뭐 라면이니까 뭐 연출된 조리회만큼은 뭐 바라지도 않았죠. 자, 어쨌든 뭐 맛은 있었으니까 카레가 뭐 소스 맛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건더기까지 여기 라면에서 바라겠어요. 굳이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가로 토핑하시면 되지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. 안녕!